스쿼시를 접할 시간도 많고 볼을 만질 수 있는 네. 시간이 좀 더 많겠죠. 그리고 또 남편분이 코치님이니까 그렇죠. 많이 또 봐주시지 않을까. 전 안 봐주더라고요. 아, 할 말이 없네요. 자, 제가 물었어요. 어저께 자, 어디 가든 코치님들이 예쁜 여자 한 명씩 사귀어서 결혼하더라. 어,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찍어서 결혼했다고. 아~ 조은경 선수가 내가 저기 아, 정재한 쌤을 찍어서 반대로 됐군요, 반대로. 그렇죠. 결혼했다고. 그래서 나이 차가 어떻게 되니까 한 살 연상이라 하더라고요. 아, 능력자시네. 그러니까 참 능력 있다고 제가 어제 칭찬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시하셨나 본 건데. 자, 1대1 상황인가? 아, 2대0 상황인가? 아, 자, 아. 백핸 발리 좋았어요. 아, 백핸 드롭이죠? 자, 아무 말 대단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 앉아서 볼트 하다 보니 어차피 저희는 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 말을 아, 확실히 박말숙 선수는 여유가 앞에 있죠. 보스트가 앞에 슛볼이 네. 보스트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박말숙 선수의 역량인 것 같아요. 이 역량권 그 선수들이 보스트가 너무 좋으네요. 아무래도 많이 접하다 보면 네, 엄청나게 보스트 공격이 많아요. 리버스 공격들도 많고 서브를 바로 리버스로 공격하는 거 저희 그 서울 경기에서는 거의 있지 않는 그렇죠. 거의 드라이브로 뺀다거나 저희 드라이브로 크로스 드라이브 아니면 네. 저처럼 발리 드롭으로 끊는다거나 네. 오늘 그치. 보면서 굉장히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영남권 분들이 보니까 보스트를 유난히 많이 치시는 엄청 저 보스트가 네. 굉장히 그게 또 날카롭다 보니까 그렇죠. 받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보니까 자 공길이 좋았고 자 보스트 공격 자 아 드롭 자 좋았는데 자 게임 잘 풀어가고 있어요. 역시 박말숙 선수가 노련하게 아 자, 이런 공들은 구력에서 볼이, 나오는 네, 볼이 짧으면 여지없이 그냥 공격샷으로 네 공격샷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득점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 저는 보스트 샷이 참 어려운데 너무 쉽게 그래도 그 팀보드 위에다가 쉽게 딱 떨어뜨리시네요. 이제 많이 치다 보니까 그 각도나 이런 것들을 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 드라이브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박말숙 선수가 5주 연속 우승을 했대요. 와 개인전에서. 그렇구나. 만약에 오늘까지 우승을 하면 하게 되면 6주 연속 우승하게 되는 건가요? 혼자 해먹는 거죠. 영남권에서. 좀 양보할 만도 한데. 자, 영남권에 아까 그 송유미 선수 지난번에 박말숙 선수랑 대결해서 박말숙 선수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자 오늘 송유미 선수와 결승을 붙는다면 아마 아, 재밌는 게임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송유미 선수 아까 굉장히 쳐보니까 네. 발도 빠르고 샷이 좋은 선수더라고요. 네, 드라이브가 좋더라고요. 네, 백 드라이브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파워도 좋고. 자, 수비 좋았어요. 자 벽에 붙었는데 아. 자 한 번 더. 보스트 아 저 보스트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박말숙 선수의 그렇죠. 자, 아, 저 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을 좀 길게 강하게 그렇죠. 뒤로 빼줘야 되는 방법은 그렇죠. 볼을 길게 빼는 건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센 볼에서는 아무래도 밀리는 네. 상황들이 생기는데 지금 볼 때는 숏 볼에서는 거의 여지없이 공격을 그렇죠. 해서 포인트를 따고 때문에 예, 조금 더 공을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보스트를 치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도 못 받아요. 날카롭게 보니까, 들어가니까 빠르고 날카로우니까 그렇죠. 그걸 맞아요. 알면서도 못 치는 것 같아요. 게임도 지고 지금 올해 마지막 대회를 1타를로 마무리하고 지금 아. 2세트 이제 시작합니다. 아, 자 포핸드 공격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죠. 조은경 선수가 게임을 풀어가려면 볼을 길게 그렇죠. 빼야 되는데 낮고 길게, 네, 길게 쳐야 되는데 빼내야 됩니다. 저런 공으로는 박말숙 선수가 그런 볼을 주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렵게 주다 보니까 서브 리시브부터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공격은 바로 그냥 여지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서브 리시브가 길게 빠지면 박말수 선수가 저런 보스나 킬샷을 그렇죠. 못 그럼 선수하죠. 그죠? 그러니까 알면 다치는데. 그렇죠. 선수하죠. 아. 자, 저런 공 그렇죠. 막 말대로만 되면 굴절이 많은 공들 드라이브로 빼내기 어려워요, 사실. 드라이브로 빼내더라도 중간에서 걸리는 공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말숙 선수한테 이기려면 그 방법인데 그렇죠. 자 공도 굉장히 공도 굉장히 강하네요. 박말숙 선수가 파워도 좋고 자 랠리 이어집니다. 야, 자 뭐 여지없이 보스트 공격이 네. 지금 포인트 6포인트 중에 4포인트가 보스 공격으로 네. 올라가는 공격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지금 당하니까 한 번 더 로브로 그쵸, 뒤로 올리는 그런 샷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게 가운데 샷이 몰리면 짧으면 여지없이 공격 샷이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게임 들어갈 방법이 없네. 보면 박말수 선수가 서브도 굉장히 날카롭게 주다 보니까 코스가 좋아요. 네. 서브 코스도 보스트밖에 안 나와요. 이런 샷도 보면 다 자 그래서 9대요. 너무 일방적인 게임이 일방적인 되는데. 게임으로 몰리고 있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밀어붙이네요. 자비가 없네요. 자비가 자 자비가 없어요. 자, 박말수 선수 11대 0으로 자 결승을 결승에 자 결승이죠 다음 경기 예, 결승 축하드립니다. 진짜. 자 아까 마이크 한번 잡아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잡아주시고 피하시는데 좀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손사래를 흔들면 절대 이쪽으로 오시지 않네요. 아니 두 번째.